아직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좀 몇 분 더 들어오시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100명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101 황민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브이라이브를 켰는데 오늘 바로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이어서 팬분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혼자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네,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어제도 그래서 밤에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팬카페에도 글을 남기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고마워요. 진짜 다들 생일 축하 많이 해줘가지고. 하, 진짜 다음 생일, 또 다음 생일도 이렇게 많은 사랑과 축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축하를 해줘가지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목베개도 일부러 팬분들이 주신 사막여우 목베개를 장착했어요. 네,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줘가지고. 네,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많이 댓글을 써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어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오늘은 아까 성훈이 형이 생일 선물로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같이 한식 먹고 바로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요. 미역국도 먹었고, 그리고 아까 한정식 먹을 때도 고기도 먹고, 제가 원래 한식을 좋아해서 또 성훈이 형이 그걸 알고 맛있는 한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줬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뭔가 제 생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거나 그런 편이 아니어서 그냥 생일날 혼자 보낸 적도 많고 외국에 있던 적도 많았었는데, 네, 올해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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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랑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어제도 실은 거기 압구정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간 김에 오랜만에 혼자 영화도 보고 싶고 해서 팬분들이 거기 영화관에 해주셨다고 해서 광고를, 영화 보는 김에 그래도 해주신 데 가서 보면 좋지 않을까 갔는데, 그날 평일이었고 그리고 4시인가? 그래서 저는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영화 보러 오신 분들이. 근데 영화도 보러 오신 분도 많았고 또 제 광고를 보러 와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자몽주스 샀는데 들어가서 뭔가 민폐에 끼치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영화를 못 봐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팬분들의 그런 정성을 봤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더워서 날씨가 밖에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혼자 브이라이브 하는 게 좀 어렵구나. 네, 생일 축하해. 미역국 먹었습니까?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먹었고, 아, 처음으로 생일 축하해준 멤버? 다 너무 생일 축하
다 잘해주고 말해줬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성훈이 형이 12시 딱 되니까 진짜 모든 사람 통틀어서 1등으로 전화가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너무 뭔가 역시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지금 룸메이트고 그러니까 나를 잘 챙겨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오늘까지 한국에 있고 내일은 LA 케이콘이 있어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진짜 운이 좋게도 생일날 한국에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빠가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저요? 뭐 먹었지? 아까 된장찌개도 먹었고 불고기 같은 것도 먹었고 전 한식을 좋아해서 그래서 아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이번 생일 때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 좀 바쁘게 지냈어요. 지인들한테도 많이 축하한다는 연락이 오고 팬카페도 자주 들어가서 팬분들이 써주신 글도 많이 보고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제가 다못 가봤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는 광고나 뭐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엄청 번화가 그런 큰 중심지에도 생일 축하한다는 광고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글들을 많이 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TV에도 나왔다고 저희 엄마 아빠가 그거 보려고 시간 맞춰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더 저보다 더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일을 알아주고 축하해 준다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는 심지어 부산에도 저희 팬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마는 몰래 보러 갔는데 앞에 그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서 뭔가 엄마도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대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내일은 다시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오늘 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네. 그래도 좀 많이 더웠는데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더위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너무 더워서 우리 워너벌들도 더위 조심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혼자 있어요, 여기. 여기는 녹음실인데, 회사 녹음실인데. 댓글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물 리터 마심. 좋아요. 케이크도 많이 받았고,
누나가 사진, 아, 사진 올렸다고요? 아기 때 사진 올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초 불고 있는 거. 연락이 와가지고 어릴 때 사진 올려도 되냐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목베개랑 닮았다고요? 아니 그냥 회사에 왔는데 있어가지고 또 사막여우가 트레이드마크니까 제 그래서 함께 출연시키고 싶어서 메고 왔어요 목에다가. 이제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인가? 아 지났으려나? 다들 맛있는 거 먹었어요? 저는 점심을 아까 늦게 먹어서 나중에 배고프면 또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저는 귀가 빨개요. 잘 모르겠는데 피부가 하얘서 더 귀가 빨간 게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빨개요. 거의 항상 귀도 빨갛고 무릎도 빨갛고 팔꿈치도 빨갛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죠. 얼굴이요? 얼굴도 빨개지나? 얼굴은 잘 안 빨개지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 해볼까? 저는 혼자 브이라이프를 한 적이 많이 없으니까 이막 많은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것도 있고 웃긴 거? 아, 생일이니까? 오케이. 생일이니까 생일 모자랑 생일 초가 달려있는 안경 썼어요. 와, 진짜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빨리빨리 읽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귀여우시당. 감사합니다. 아, 얼굴을 가려서 별로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지? 아, 고양이? 이건 안 되겠다. 너무 무섭게 생겨. 왜 이렇게 눈화장이 진한 거야? 좀 귀여운 거 할게요. 미역국 먹었어요. 아까 안 말했나? 일어나서 미역국 먹었는데 이거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게 워너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먹었어요. 미역국밥이라고 그거 맛있는데 그래서 그 좋아해서 저희 해외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니는데 때마침 숙소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미역국은 먹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생일이니까. 일어나서 바로 미역국밥 먹었어요. 그 즉석식품처럼 파는 게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맛있고 만들기도 간편하고 그래서 자주 먹어요. 외국 갈 때도 들고 가고.
미역국을 파는 그 식당이 별로 없지 않나요? 전문점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제가 해 먹었죠. 해 먹었다기보다는 조리해 먹었죠, 그거를. 뭐야? 난 이거 가발 쓴 거 아닌데 왜 이게 나왔지? 재밌다 이거. 이사 뭐야, 독특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민다치예요. 부산 어디 살았냐고요? 저는 부산 광안리 쪽에 살았어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요즘은 책 그거 읽어요. 읽는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콘서트를 했는데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어가 엄청 많이 실력이 줄은 것 같은 느낌? 옛날에는 더 잘했는데 확실히 일본어를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것 같아서 한국에 오자마자 일본어 책을 샀어요. 일본어 단어 책을 사가지고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좀 아까워서요. 옛날에 공부했던 게 예전에 공부했던 게다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때 열심히 했던 게 너무 아까워서 일본어 공부를 비행기에서도 하고 그냥 틈날 때마다 일본어 책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음악은 항상 함께 하니까 무슨 노래를 알려드리면 좋을려나? 요즘에 다시 원래도 좋아했다가 다시 즐겨 듣는 노래가 있는데 샤이니 선배님의 뷰. 지금 여름이어서 다시 듣고 싶어졌어요.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시원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에이.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지금은 beach fondue 보이기 시작하는 외색도 뭐 이런 노래? 다들 아시겠죠? 이 노래는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듣고 그리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브이라이브에서 눕방 했잖아요. 재밌었어요. 저희는 그런 포맷의 브이라이브는 또 처음 해서 멤버들이랑 엄청 기대도 많이 하고 끝나고도 재밌었다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워너블들도 많이 좋아했다면 네 저도 정말 기쁘네요.
제가 진짜 랩을 좋아하는데 그때 그 눕방에서 랩을 하고 난 뒤로 다들 역시 보컬이었다고 민현님 보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랩을 좋아해요. 잘 못하는데 랩을 좋아해서 저는 항상 요즘 월드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드투어 할 때 리허설을 하면 항상 처음에 한 명씩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저는 랩을 해요. 랩을 하는데 멤버들이 웃어주니까 제가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막 내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랩은 취미로 하려고요. 아, 랩 한번 보여줘야 되나? 진짜로? 어떻게 하지? 101 노래 101 음악으로 해야겠다. 비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건가? 그냥 재밌어서 웃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랩. 니엘이 랩 파티 있어요. 어, 간다. 갈게요. 에이, 그리워. 저 매일 난 하늘을 바라봐. 내 손을 뻗으면 너에게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해놓고도 내가 창피하네, 진짜. 네, 랩은 리허설 때만 할게요. 잘한다고 해주면 안 되는 거 알죠? 잘한다고 해주면 저도 진짜 잘하는 줄 알아가지고 막 공식적인 자리에서 랩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재밌다고만 해주세요. 요즘에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 어젯밤에 숙소에서 그 TV로 그거 봤어요. 드웨인 존슨 씨가 나오는 새로운 영화가 TV에 나왔길래 이름이 까먹었다. 무슨 빌딩이 화제가 나서 드웨인 존슨 씨가 멋있게 가족을 구하는 영화였는데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스카이 스크래퍼 아주 멋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커피 카페에서 그 1주년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었는데 메뉴가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자몽 주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몽 주스를 좋아하거든요. 자몽 주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할 때는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에 갈 일이 많이 없었어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카페에 갈 일이 많이 없었는데 데뷔를 하고 뭔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거나 내가 카페에 갈 일이 많이 생겨서 카페를 일단 가. 근데 커피를 안 마시니까 뭔가 나도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찾아봐야겠다 해서 자몽에이드를 막 마시다가 원래 자몽이 좀 쓰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몽에이드를 먹다 보니까 매력이 있고 뭔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자몽에이드를 저는 자주 먹
좋아해요. 자주 먹고 카페에 가면 자몽에이드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는 아예 안 마시는 거 아니고요. 그럴 때 마셔요. 피곤할 때 마시고, 그리고 피곤한데 내가 잠을 깨야 할 때, 그럴 때 마시고, 엄청 폭식을 했을 때 뭔가 조금 입안을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씩 마시는데 커피를 즐겨 마시진 않습니다. 진짜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여러분 더위 안 먹게 조심하고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야 돼요. 갑자기? 갑자기? 우와! 우와!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불면 돼요? 와. 와. 지금 서프라이즈로 나 지금 서프라이즈로 우리 회사 식구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놀랍네요. 진짜 서프라이즈였어가지고 전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생일인 걸 느끼게 해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서프라이즈여가지고 역시 생일은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생일이 뭐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엄마가 고생해서 저를 낳아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아빠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워너블들이 너무너무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어 해주세요. 일본어 今日8月の 8月の 9日가 誕生日なんですけど 本当にたくさんの方々から応援してもらって幸せな一日を過ご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워너블 이렇게 생일을 행복하고 뭐 행복한 거는 둘째치고 진짜 막 예전에는 생일인 거를 모르고 오늘이 생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간 날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이곳저곳에서 생일을 축하해주고 계시고 저를 모르는 분들까지도 생일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따뜻한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멤버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
네. 아직 가지 마요. 워너볼즈도 저녁 먹어야죠. 네. 저녁 메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게요. 워너볼즈도 저녁 거르지 말고 꼭 맛있는 거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LA 케이콘을 시작으로 남은 월드투어가 시작되는데, 한국에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네, 너무 고맙고요. 월드투어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워너블들도 더위 조심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과일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많이 덥지만, 맞아요. 우리 워너블들은 무더위를 이길 만큼의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니까요. 네, 이번 올 더운 여름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8시 9분 되면 갈게요. 지금 8월 9일 8시 7분이니까 8시 9분 되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남았는데 뭐 할까요? 2분 남았는데 뭐 하지? 노래 불러줘요? 무슨 노래 불러주지? 요즘 오늘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생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고맙고 월드투어 잘 열심히 많은 외국에 계신 워너블들에게 행복을 선물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워너블들도 저녁 맛있게 먹고, 네, 행복한 하루 남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